48세 시설물 유지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중 시설물 주상복합아파트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실무 경력이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 하여 공부를 시작하였고 한 번에 필기와 실기를 합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필기는 중하, 실기는 기출 문제와 비교해보면 난이도는 중 정도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과 주말에만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배우락을 만나게 되어 동영상 강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듣고 김상현 교수님의 탁월한 강의와 암기 노하우를 전수받아 학습한 결과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김상현 교수님의 강의는 학습자가 잘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저는 노트 정리보다는 각 과목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쭉 듣고 또 듣고 기출문제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하고 2차 학습하고 3차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서 모르는 문제를 갖다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. 김상현 교수님의 강의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중간중간 알려주시는 암기법이 매우 유용하게 공부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. 소방언론,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 악플자를 일단 연상기법으로 내용이 좀 외우기 어려운 부분을 갖다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갖다 풀면은 그때 당시에는 강의 당시에는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은 잘 까먹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상현 교수님이 악플자를 일단 스토리로 그 부분을 연상하여 공부하였을 때 그 기억이 오래 갖고 실제적으로 실제 기출 문제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. 소방 전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출제 경향에 맞추어 버릴 것은 버리고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게 있는 포인트 유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. 실기 단답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악플절단 연상 기법 및 가끔 설명해 주시는 도면 설명 예를 들어 가닥수에 있어가지고 프리액션 밸브에서 공통선을 썼을 때는 네 가닥이 나오고 공통선을 쓰지 않았을 때 여섯 가닥의 차이를 도면과 실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이 도면 문제를 푸는데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단답 문제와 도면 문제가 겹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가지고 도면 문제를 푸는데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. 방대한 분량을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는 데는 교수님 또한 많은 시간과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. 김상현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단기간에 공부했고 공부하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. 필기 합격 후 실기까지 시험 기간이 또한 빠듯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필기 가채점 결과 합격을 예상하고 그날 오후부터 바로 또한 2차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.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습자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은 배우락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된다면 그 시간을 갖다
훨씬 단기간에 줄일 수 있고 또한 소방설비 기사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 됩니다. 소방설비 기사를 준비하는 많은 학습자가 배우락을 만나게 되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